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계속해서 형용사 종합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 세 가지를 같이 외워야 됩니다. 과한 감정이죠, 할까요? 과한 감. 과한 감입니다. 그래서 관대소수 형용사. 아까 관대소수 하시려면 일단 입에 익히셔야 되니까 계속 따라하세요. 관대소수. 관대소수. 입에 익히셔야 됩니다. 관대소수. 두 번째는 이름이 쉬워. 이름이 뭐야? 여자의 이름이야. 여자의 이름 뭐야? 한혜진. 한혜진 뭐야? 하고 있는. 이름 쉬워. 한혜진 하고 있는이고요. 감정 파생 형용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정인 경우와 상태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감정 상태. 자, 형용사 정리 뭐라고? 과한 감정이 들어. 그지? 그래서 관대소수. 그 다음에 한혜진하고 있는, 그리고 감정파생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가 형용사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줄 때는 이 형용사를 여러 가지로 배웠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 일단 우리 정의부터 보고 갈까요? 정의 뭡니까? 형, 용, 사거든요. 형용사.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뭐예요? 형태나. 자, 뭐에? 뭐에? 명사에. 그죠? 뭐에? 명사에 형태나 용모를 수식하는 뭐다? 조사. 그래서 형태나 용모. 그죠? 그래서 형태나 용모를 수식하는 조사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명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뭐냐면, 명사는 사람, 뭐지? 사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할 때? 작문할 때 중요한 거는 명사를 사람, 사물로 보는 거고요. 자, 문법이죠, 문법. 문법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셀 수 없는 명사인가를 보는 겁니다. 셀 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자, 사람, 일단은 작문을 할 건가, 내가 뭐다? 작문을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문법을 할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작문을 할 때는 명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 사물이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문법을 할 거잖아. 그지? 문법. 이게 고칠 거야. 할 땐, 이게 틀린 문장의 무엇인가를 고르시오 할 땐 사람, 사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럴 때는 뭐지? 셀 수 있는 명사인가? 뭐야? 셀 수 없는 명사인가를 보는 겁니다. 왜 작문을 할 때는 명사를 사람 사물로 봐야 되느냐? 그죠? 왜 작문을 할 때는 명사를 사람 사물로 봐야 되느냐? 당연하지.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그 다음 뭐죠? 전, 하, 부로 나눠지지만 사물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뭐? 해진다? 뭐야? 전화부. 주비디. 그래서 주동목하고 주비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작문할 때는 앞에를 사람으로 시작했느냐, 앞에를 사물로 시작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문법이야. 문법에서 명사는 뭐가 중요하냐? 이 명사가 뭐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만약 문법이 셀 수 없는 명사는 뭐 있었지? 에, 기, 가, 축, 원, 대였어. 자, 애는 뭐였지? 액체. 기는 뭐야? 기체. 가는 뭐야? 가루. 추는 뭐야? 추상 명사. 원은 뭐야? 원재료. 그죠? 뭐 만들 때 쓰는 원재료 뭐야? 메탈, 금속, 뭐 나무, 웃 이런 거죠? 원재료. 그 다음에 대는 대표 명사였습니다. 우리 가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죠? 의자도 있고, 뭡니까? 뭐, 탁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서랍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책상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대표하는 뭐야? 가구는 셀 수 없는 걸로 본다. 그래서 뭐, 무기류도 마찬가지죠. 무기류 안에는 뭐 있어요? 총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건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머신건도 있고요. 자동소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포도 있고. 이런 모든 걸 대표하는 건 뭐다? 무기류. 그래서 대표 명사는 센다, 안 센다? 안 센다로 봅니다. 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중요한 건 셀 수 있는 명사. 사람은 애기가 죽은 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어때요? 거기 앞에다가 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문법에서는 뭐다?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를 붙일 수 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를 붙일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맨 앞에 할 때. 자, 워터는 뭐야? 액체지. 앞에 어 붙이면 되는데?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그래서 문법에서는 뭐야? 뭘 봐야 된다? 그게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셀 수 있었어. to 뭐야? 카, 스 이렇게 되겠지. 근데 to 뭐야? 워터는 돼, 안 돼? 투 워터는 안 돼. 왜? 워터는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법으로 가느냐 작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명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자, 문법에서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 그게 명사가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작문으로 가잖아. 그럼 주어가 사람 나왔다. 그럼 어떻게? 주동목으로 하고요. 주어가 사물 나왔다. 어떻게? 주비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일단은 관대 따라하자. 관대소수. 과한 감이야. 관대소수. 그 다음에 한해진하고 있는. 그지? 그 다음에 감정파생 형용사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뭐랬니? 관 뭐라? 대 뭐야? 소 수 형용사가 있다고. 관대소수 형용사 있어. 자, 관사는 뭐가 있어요? 어하고 더가 있어요.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우리? 형태나 뭐를? 명사의 형태나 뭐를? 용모를 수식하는 조사, 형용사를 배우고 있는 거야. 자, 학교에서는 뭘로 배웠냐? 우리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 그치? 뭐라고 했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관사라고 했어. 관사. 자, 관사. 어는 무슨 관사라고 합니까? 부, 뭐야? 정, 그죠? 부정, 관사라고 했어. 근데 더는 뭐야? 정, 정관사야. 정관사. 오케이? 자, 부정관사. 정해졌냐? 정해졌대? 안정해졌대? 부가 들었으니까. 정해졌어? 안정해졌어? 안정해졌다 그랬다. 그지? 안정해져서 뭐래? 부정이라고 하고. 정은 뭐야? 정해졌다 그래서?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나눠집니다. 보자. 어, 매니아. 자, 어, 어디 앞에 붙였어? 명사가 정해졌는지 안정해졌는지를 뭐야? 어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 자, 매니아. 앞에 뭐 붙었어? 더 붙었어. 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래, 아니래? 특별한 사람의 정해진 사람이래. 봐보자. 어, 스케이터야. 자, 이 스케이터. 이 스케이트 타는 사람은 정해진 사람, 안정해진 사람? 안정해진 사람. 근데 더 스케이터 어때? 이 사람은 누구야? 정해진 특별한 사람이지. 그래서 만약에 who is the skater 했어. 누가 그 스케이터냐 그러면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서로가 알고 있는 특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특별한 스케이터 선수가 있죠. 그 여자의 이름은 뭐야? 가끔 광고에 나오잖아. 어, 김연아가 될 거야. 만약 who's the soccer player? soccer. who's the soccer player? 어? 했어요. who is the soccer player from Argentina?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soccer player 누구냐? 그럼 다 누구 알고 있어요? 메시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더가 붙으면 특정한 거야? 안정한 거야? 특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하고 더가 지금 뭘 수식하고 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사도 뭐였다? 품사가? 형용사였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로 나오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 디스는 뭐야? 이거. 어, 데스는 뭐야? 저거. 그 다음에 어나더는? 다른 하나. 그죠? 어, 이렇게 나오는 거. 자, 다른 하나. another man. 다른 한 사람이죠? 자, another가 뭘 수식하고 있습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도 명사를 수식하면 뭐다? 그게 품사가? 형용사다. 그냥 소유격이죠. 내 차, 니 차, 우리 차 다 어때요? 내 차, 니 차, 우리 차 다 어때? 다 뭐 수식하고 있니? 차를 수식하고 있지. my car. 뭐라고? 차를 수식했지. 차의 소유가 뭔가를 얘기하는 소유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 관, 대, 소, 뭐라? 수. 수도 마찬가지야. 원, 어? 수도 마찬가지야. 투, 그죠? 다 뭐야? 이게 뭘 수식하는 거니?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투에는 카스야. 카스. 원은 뭐지? 카, 그죠? 자, 수량 형용사는 애기가 죽은데 수식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안 되지. 왜?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어떻게 세냐고 수량으로, 그죠?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셀 수 없다. 자,
문법으로 갈 때는 명사를 뭐 보라고? 셀 수 있냐 없냐. 장문으로 갈 때는 뭘 보라고? 사람인가 사물인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관대소수도 뭐였다? 형용사였다라는 걸 이해한 것이어야 됩니다. 거의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이거. 자, 관대소수가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대소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야. 1차 형용사라고 할 거야. 뭐라고? 관대소수를 뭐라고 한다고? 1차 형용사라고 할 거야. 봐봐.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맨 처음에 자, 명사가 나오지? 명사를 수식할 거야. 명사를 수식할 때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관대소수 형용사입니다. 이게 뭐라? 이거를 1차 뭐라고 한다고? 형용사라고 그래. 1차 형용사. 자, 명사를 알아야 되니까. 자, 형용사는 뭘 수식하는 거라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자, 문법입니다. 문법에서는 이게 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지? 명사를 확장하는 표현을 배우는 거야. 명사를 확장하는 표현. 명사는 그냥 있지 말고 명사를 확장시킨다. 맨 앞에 뭘 붙여야 된다? 1차 형용사를 붙여야 돼. 그죠? 특별하면 뭐야? 더. 일반적이면? 셀 수 없으면? 안 붙여. 그죠? 소유 있으면 어떻게? 소유격으로 해야 되죠? 소유. 내 거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는? 디스라고 해야겠지. 셀 수 있으면 뭐야? 원. 이렇게. 관, 뭐라? 관, 대, 소, 수. 그죠? 관대, 소, 수. 이 셋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셋 중에 하나. 그죠? 셋 중에 뭐라고? 택, 일이야. 셋 중에 하나. 자, 충돌하면 안 돼. 관대, 소는 충돌하면 안 된다. 따라하자. 관대, 소. 원래 관대, 소, 수는 충돌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 영어는 수량을 같이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대소 충돌 금지의 원칙으로 기억해. 뭐라고? 관대소 충돌 금지의 원칙. 택일. 이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뭐라고? 이 중에 하나만 써야 돼. 관대소. 그래서 1차 형용사는 하나만 쓰는 거야. 원래 하나만 쓰는 게 원칙이야. 뭘 쓰는지. 관사를 붙이든지 아니면 소유격을 쓰는지 아니면 대명사를 쓰는지 아니면 뭐야? 수사를 붙이든지. 자, 명사 앞에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고? 관대소수 중에 하나를 붙여줘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갑니다. 지금 뭐 배우고 있어? 형용사 배우고 있어. 형용사는 뭐지?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자, 명사를 어떻게 수식할까? 맨 처음에 뭐야? 관을 붙이든지 아니면 뭐야? 대를 붙이든지 아니면 뭐야? 소를 붙이든지 아니면 수를 붙여가지고 뭐야? 명사를 수식한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뭐야? 관대소수 중에 뭐야? 택 1을 해서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1차 형용사라고 그래. 무슨 말이야?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명사를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무조건 어디 앞에 나와야 돼? 명사 앞에서만 나와야 돼요. 뭐라고? 명사 앞에서. 그래서 1차 형용사는 하나만 나와야 되고, 4개 중에. 그지? 어디 나와야 된다고? 반드시 명사 앞에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 형용사라고 그래. 자, 1차 형용사 뭐 있다고? 관, 대, 소, 수가 있어. 자, 이 중에 뭐만? 택, 일. 하나만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2차 형용사입니다. 자, 2차 형용사는 중요한 거 봐봐. 2차 형용사 어떻게 나온 지금? 2차가 어떻게 써 있어, 여기 지금? 2차 형용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죠? 2차 형용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2차 형용사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자, 이게 영어와 한국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뭐라고? 영어와 한국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2차 형용사가 뭐지? 명사의 앞뒤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자,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를 어디에만 붙이지? 아름다운 여자야. 뭐라고? 아름다운 여자. 한국말은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디에만 붙여 지금? 아름다운이지. 이렇게 노래 불러 안 불러? 여가 아가씨 아름다운 어찌 그리 예쁜 안 하지? 뭐라 그래 우리는?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그래. 그지? 뭐라 그래? 부서진 차라고 그래. 그지? 부서진 차. 우리는 차 부서진. 아죠? 야너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 차 부서진. 나 어제 가져서 차 부서진 안 하지 뭐야? 나 어제 부서진 차를 가졌어 이러지? 어제 나 무서운 영화 봤다 그러지? 뭐야? 너 무슨 영화 봤어 어제? 그러니까 뭐래?
나 영화 무서운. 나 봤어, 영화 무서운. 해야 해. 안 하죠? 한국말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뭐다? 명사 뒤에서만 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했다고 지금? 한국말은 뭐라고? 한국말은, 자, 일단은 1차 형용사가 나오고, 그지? 이제 명사, 이제 형용사가 영작에서 되게 복잡해집니다. 지금 하는 건 영작 용어예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마글마글 영작이야. 자, 영작 할 때 항상 찐따들은 뭐예요? 명사만 써 맨날. 너 어제 뭐 봤어? 영화? 무비. 무슨 영화야? 굿무비. 이렇게 써. 명사를 간단하게 하면 안 돼. 자, 영어는 동사중심적 언어를 했어? 명사중심적 언어를 했어? 동사중심적 언어죠. 그럼 영어는 명사를 간단하게 말하는 걸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해. 명사로 다 표현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 영작하면 다 명사 짧게 써가지고 와. What did you see yesterday? Movie. 아니란 말이야. What did you eat last night? 라면. 아니란 말이야. 한국 애들은 다 명사를 짧게 얘기해요. 어떻게 말해야 된다? 명사를 어떻게? 앞뒤에서 수식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앞뒤에서 뭐야? 수식해야 된다. 이것만 잘 알아도 영어는 끝난다. 자, 영어는 간단해. 별거 아니야. 장문은, 얘들아, 장문은 별거 아니야. 장문은 뭐야? 주어가 뭐지? 사람이냐? 주어가 뭐야? 사물이냐? 사람은 주동목. 사물이면? GBD만 열려 연습하는 거예요, 장문은, 결국은. 장문 별거 아니야.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아니, 명사가 is, 동사, ed 한다지, 그죠? 이게 다라고. 근데 문제가 뭐야? 이 명사를 뭐지?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확장해야 된다고. 그게 핵심인 거야. 자, 영작의 핵심 뭐다? 명사를 형용사로 길게 확장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형용사는 보시다시피 한, 해진, 하고 있는과 감정파생 형용사 뭐뭐한과 뭐뭐해진 두 개가 있습니다. 뭐뭐한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현재 분사라고 배우고요. 마찬가지로 해진은 과거분사, 하고 있는 현재 분사라고 배웁니다. 헷갈려. 다 써놨으니까 그냥 보면 알지. 뭐뭐하는 뭐야? 뭐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뭐뭐해지는 아까 감정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뭐한과 해지는 상태와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왜 이렇게 아파? 목이 아프네. 여러분에서 죽도록 목 아프게 했어. 자, 보자. 동사에다 ed 붙였지? 그죠? 그 다음에 동사에다 뭐야? ing를 붙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동사에다가 ed 붙이고 동사에다 ing 붙이면 첫 번째 뭐지? 동명사가 될 수 있어. 자, 동명사는 능동일 때 어떻게 했니? ing 목적어. 수동일 때는 어떻게 했어? being ed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분사였다. 분사. 자, 분사는 중요한 게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은 뭐랬어? 양, 이, 시, 지요, 뭐래? 양이시죠? 변환 구문이랬어요. 그죠? 변환 구문. 능동이면 어떻게 한다고? 이건 되게 쉬워. 왜? 컴마가 있으니까. 컴마가 있으니까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수동이 뭐라고? being을 생략한단 말이야. 그 다음 동사 ed 넣고 컴마를 씁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문제가 안 돼. 왜? 컴마가 있으니까.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형용사예요. 뭐라고? 형용사. 자, 능동일 때는 어떻게? ing 목적어. 수동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동사 ed가 돼서 수동일 때는 뭐뭐? 해진이고 능동일 때는 뭐뭐? 하고 있느냐. 그죠? 분사구문은 뭐라? 어떻게 했니? 뭐뭐? 하면서. 이건 뭐야? 뭐뭐? 해지면서. 이건 뭐랬어? 뭐뭐? 함. 이건 뭐야? 뭐뭐? 해짐이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자, 앞에서 동명사 그래서 한 거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형용사 하려고 계속 한 거야. 형용사 하려고. 자, 보시면 ing 목적하고 명사 ed가 있죠? 그죠? ing 목적어 명사이 똑같단 말이야, 지금. 그죠? 동사 ed 똑같이 나왔지? 중요한 건 뭐다? 어디 뒤에 나와야 된다? 명사의 어떻게? 앞. 아니면 명사의 뒤에 나올 때는 형사라고. 됐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야? ing는 ing 목적어 두 개 있댔잖아. 그죠? 어디 나올 수 있대? 명사의 어디? 앞뒤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야?
해진 명사, 해진 명사. 됐어? 됐어? 하고 있는 명사, 하고 있는 명사지. 그치? 그런데 ing 목적어는 명사 앞에는 못 나와. 뭐라고? ing 목적어는 뭐야? 명사 앞에는 못 나와. 뭐라고? ing 목적어는 뭐라고? 명사 앞에는 못 나와. ing 목적어는 뭐야? 명사 앞에는 못 나와. 몇 번 얘기했어? ing 목적어는 뭐라고? 명사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왜? 봐봐. ing 목적어 명사지. 이게 명사 앞에 나오면 돼, 안 돼? 그 뭐가 걸려? 명사가 충돌하지요. 자, 영어는 명사 충돌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열레 싫어해, 영어. 영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영어에서는 명사 충돌하는 걸 14번 싫어해. 열레 싫어해. 그래서 명사 ing 목적어는 절대로 뭡니까? 명사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ing 목적어는 뭐라? 절대로 명사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뭐뭐 뭘 배워? 뭐뭐? 1차 형용사 끝났잖아. 그죠? 1차 형용사 있고 2차 형용사에는 뭐가 있다? 뭐뭐 한 명사가 있고 한이 있고 뭐뭐 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뭐뭐 해진이 있고 세 번째 뭐야? 뭐뭐 목적까지 해야 돼. 뭐뭐 하고 있는이 있다. 이 말 따져. 한해진하고 있는 자, 1차 형용사 뭐랬어? 관사, 그 다음 뭐야? 대명사, 그 다음 뭐야? 소유격, 그 다음 뭐야? 수사.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관대소수 중에 뭐야? 택, 일 나와. 그죠? 그 다음 뭐 나와? 한, 해진 하고 있는데? 안 돼. 명사 앞에서는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뭐 나와? 한, 해진, 뭐야? 하고 있는이 나와요. 자, 한혜진 하고 있느니 명사 앞에 나올 때랑 명사 뒤에 나올 때랑 똑같지요? 똑같지요? 형태 똑같 달라. ing 목적만 안 되잖아. 그죠? 두 개 똑같잖아. 그지? 어? 똑같으면 돼, 안 돼? 똑같을 거면 앞에다 쓰지 뭐하러 뒤에다 써? 그죠? 자,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정용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정용법 뭐야? 한정해준다고. 한정용법이라고 그래. 자, 뒤에서도 이렇게 한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것도? 이것도 한정이라고 해야 되지.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으면 한정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쓸 때랑 여기서 쓸 때랑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썼잖아? 이걸 뒤로 보낼 거지? 그럼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전화부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명해 주지? 그지? 어디서 했는지, 왜 했는지를 뒤에 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한정적 용법하고 서술적 용법은 뭐가 달라? 앞에서 수식한 뭐라 그래? 한정적 용법. 뒤에서 수식한 뭐라 그래? 서술적 용법이라 한다. 이렇게 별거 아니야. 근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했지. 별거 아니야. 그지? 자, 다 중요한 거. 한혜진 하고 있는 어디? 명사 뒤에 나오면 뭐가 따라온다? 전화부가 따라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갈게. 자, 한혜진 하고 있는이죠. 어디 나왔어? 명사 뒤에 나왔지, 이건 지금.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 여기? 전화부가 따라오는 거 보이죠? 뒤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전화부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플러스 돼야 됩니다. 자, 앞에는 ing 목적어는 불가능한다 했어, 그지? 불가능한다 했지? 그런데 ing 가다 오다 할 때는 가능합니다. 뭐일 때는? 가다 오다 동사가 ing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도 수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수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더 쉽게는 못 가르친다. 지금 뭐 배우는 거야, 지금? 현재 분사, 능동 분사에다가 다 배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수업도 되게 길은 수업인데 한 번에 끝냅니다. 자, 1차 형사에 뭐 있다고? 관사, 대명사, 소유격, 수사가 있어. 이해되지, 이제? 1차 형사, 태길 하나 나오고. 두 번째, 한, 해진, 하고 있는 형용사 있어. 자, beautiful woman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돼? woman, beautiful 해도 되는데 뒤에 나올 때 뭐가 따라왔냐? in my class가 따라왔다고. 우리 반에서 예쁜 애야. 봐봐, very old 카야. 어카, very old, to be sold죠? 어떻게? 팔리기에는, 있죠?
팔리기에는 해놨어. 그 다음에 브로큰까지 뒤에 가니까 어때? 브로큰 하니까 뭐가 나왔니? 뒤에 On the street. 어디서 브로큰 됐는지를 서술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Fire person. 해고된 사람이죠. 근데 뭐야? A person fire. 뭐야? 누구에 의해서 fire 되는지를 서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죠? 뒤에 뭐가 따라왔다? 전치사, 명사, 투동사,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부사가 붙을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sleeping이죠. sleeping person. 잠자고 있는 건 가다 오다야. 몸이 어디로 가야 돼? 침대로 가야죠. 그래서 가다 오다. sleeping person은 가능해. 그 다음에 all person sleeping도 가능해. 다 가능해. 자, sleeping 뒤로 가니까 뭐 나왔어 지금? 전화부가 따라왔죠. 전치사 명사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가능해. eating 아이스크림은 불가능하죠. eating 아이스크림 앞에 붙이면 되는데? 안 돼. 왜? 아이스크림과 person이 어떻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명사 충돌 금지 원칙 걸리죠. 그래서 뭐라 해야 돼? A person eating 아이스크림은 가능해. 똑같아. 물 마시고 있는 사람 drinking water woman 하면 안 돼. 그죠? drinking water 하면 안 돼. 왜? 명사가 충돌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A woman drinking water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주동목은 여기서 명사 ing 목적은 어떻게 해요? 길지요? 뒤에가? 길지요? 그러니까 뒤에 전화부가 안 따라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네, 이제 감정파생 형용사입니다. 자, 원래 ed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해진이요. ing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했죠? 그런데 똑같아. ed는 괜찮아. 감정적인 동사죠. 이런 거 surprise 하죠. surprise, surprise 뭐야? 놀래키다. 나 요즘에 자꾸 뭐가 틀려. surprise 스페인 어떻게 되지? surprise, surprise, surprise. surprise가 뭐야? 놀래키다죠. 여기다가 ing가 붙으면 놀래키고 있는이 아니라 그냥 놀라운이야. 뭐라고? 놀라운. 놀라운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surprise가 되잖아? 그럼 뭐가 돼? 논란이야. 자, 뭐라? 하나는 감정인데 뭐야? 하나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ed가 붙은 뭐라? 감정. ing가 붙은 뭐야? 상태.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흥분시키는 뭐야? 흥미로운 뭐야? 흥미로운? interesting. 놀라운? amazing. 창피한? embarrassing. 이렇게 가는 거야. 창피한 순간, embarrassing moment 가가지고 주로 ED는 사람을 수식하고요. ING는 사물을 수식합니다. 주로 그래. 해석을 어떻게? 이거? 하고 있느냐고 해석하면 안 된다. 감정파생 ING는 하고 있느냐 아니야. 뭐라고 해도 그냥? 한이야, 한. 한. 이게 잘못됐다. 거꾸로 써놨네, 이거. 이게 과거분사죠? 이게 과거분사고 이게 뭐야? 이게 현재분사인데 잘못 써놨네. 책도 그래요? 책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교정돼 있으니까 여러분 책 그게 안 써있을 거예요. 자, 현재분사는 뭐야 그냥? 현재분사는? 이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그냥 형용사야. 이거 과거분사, 현재분사로 가르치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그냥 형용사야, 두 개 다. 그죠? 이거 두 개 다 그냥. 감정파생 형용사는 그냥 과거분사, 현재분사 아니라고 봐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분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형용사라고 이해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자. 뜻을 외워야 돼, 뜻을. 알겠지? 뜻을 외워야 돼. 자, excited 뭐야? 흥분되어진. interest는 흥미가 있는. amaze는 논란. 논란이죠? embarrass는 창피한. 이건 뭐야? 흥미있는. 흥미있는, 놀라운, 창피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창피당한이야? 창피당한. 이거 뭐야? 창피한. 그죠? 달라요. 그래서 두 개 놓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종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작이니까 명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봅시다. 자, 봅시다. Another 뭐야? Another 뭐지? Another 단어가 생각나면 안 돼요. 문법에서는 Another 뭐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Another가 뭐예요? 그러니까 명사에서는 뭐가 생각나야 돼? 명사는 해석하는 거 아니죠? 해석 문제 딱 형용사 종합 문제 딱 풀잖아, 그죠? 그 뭐가 생각나야 돼? 그게 어디 카테고리 생각나야 돼? Another 뭐야? 대명사형 형용사잖아. 딱 이렇게 떠올라야지. 대명사형이죠. 마이는 뭐야? 나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마이는 뭐야? 소유형사죠. 택 1이라 했지? 네. 관대소수. 그지? 네. 택 1이야? 택 2이야? 택 1이야. Another my. 맞아? 틀렸어? 틀렸죠. 자, totally 부사가 형용사 수식했지? beautifully 뭐야? friend 수식했지?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형용사는 뭘로 수식한다?
부사로. 자, 이거 틀렸죠?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another 쓰고요. my를 맨 뒤로 보내야 돼서 쭉, 똑같아. another totally beautiful friend of mine으로 바꿔야 돼. of mine. my를 뭐로 바꾸라고? 자, 관, 소, 뭐야? 관대소수죠? 관대소에서 관대가 소유격이랑 충돌할 때 소유격은 뒤로 가서 of mine으로 바꾸든지 of yours로 바꾸든지 of his, hers, theirs인 소유 대명사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의 것은 뭐지? ours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자, 다음 거 갈게. 어는 뭐야? 어는 뭐야? 관사형 형용사. 매니는 수량 형용사. 자, 어는 하나지? 매니는 많은 거죠. 두 개 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뒤에 봤더니 S 붙었죠? 뭘 빼야 돼? 어를 빼야 됩니다. 어를 빼야 됩니다. 어를 빼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Absolutely. 부사죠? Gorgeous 뭐야? 형용사. 부사 형용사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죠? 어는 뭐라고? 하나인데 맨이니까 뒤에 S가 붙었으니까 뭘 빼야 돼? 어를 빼야 돼. 자, 다음 거. The cars 좋아 안 좋아? 더는 뭐라? 1차 형용사. 카에 복수 됐죠? Repair는 뭐야? 형용사. 뒤에 수식했네. ED. 그죠? Quickly 나왔네. 어? 그 다음에 By the highly proficient. 그 다음 뭐야? Mechanic. Highly는 뭐야? 부사. Proficient는 뭐야? 형용사. 자, 품사 구분해야 돼, 품사 구분. 자, quickly 어디 앞에 나와야 돼? quickly 어디 뒤에 나왔어요, 지금요? repair 뒤에 나왔지? quickly 어디 앞에 나와야 돼? 부사 뭐죠, 부사는? 부사는 어디 앞에 나와? 형, 부, 동 앞에 나오잖아. 자, 그치? quickly repair지? repair quickly가 아니고. quickly 어디 가야 돼? repair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부사는 뭐 수식한다고? 형, 부, 동. 부사는 뭘 수식해야 돼? 형, 부, 동. 리페어가 품사 뭐야? 리페어가 품사 뭐죠?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ED 형용사죠? ED 형용사. 자, ED 형용사는 다른 데서 뭐라고 그렇게 한다고? 과거, 분사. ING 형용사는 다른 데 뭐라고 가르친다고? 현재, 분사로 가르쳐요. 그게 나, ED가 나. 과거분사가 좋아? 현재분사 좋아? 현재분사. 아니 뭐 ED가 그러면 과거분사야 다? 과거분사야? 봐봐. My car is broken이야. 내 차가 부서졌지? 이거 broken 과거분사라고 하거든요. 과거야? 이게 현재인데 어떻게 과거야? 과거 아니죠? 이거 과거분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근데 과거분사라고 한다고. 그치? 자, ED 형용사는 뭐라고 한다고? 과거분사. ING 형용사는 뭐라고 한다고? 현재분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My, 소유격이죠? 무슨 형용사? 소유형용사. another는 뭐랬어? 대명사.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그죠? 지시대명사. 자, 뭐라? 관대소 충돌금지원칙이죠? 그죠? 대명사, 대명사, 그죠? 대명사. 관대, 대명사형 형사. 관사랑 뭐라? 소유격하고 뭐야? 대명사는 충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1차 형용사에서 관대소 충돌금지원칙 뭐라고? 관대소 충돌금지원칙. 자, 관대소가 충돌할 때는 어디로 보내라고, 마이를? 맨 뒤로 보내서 뭘로 바꾸라고? 마인으로 바뀌라고, 그지? Harvard graduated. 어디? 하버드를 졸업한이죠? 하버드를 졸업한. ED 붙인 뭐라고? 형용사. 그죠? another가 뭐야? 1차 형용사. Harvard graduated가 2차 형용사. friend, 명사. of, 대명사, 기초. 그 다음에, three. listen이 좋아. 3 무슨 형용사? 수량 형용사. 1차죠, 1차. listen이가 hire 수식했고, hire가 뭐야? worker 수식했고, listen이가 chosen 수식했고, 했다. 자,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명사죠, 명사. 자, 했고. 뒤에 봐봐요, 뒤에. represent가 뜬금없이 나왔다. 자, chosen이 뭐야, 이거 지금? 품사? 형용사. 형용사가 어디 뒤에 나왔어? 명사 뒤에 나왔네? 그죠? 이거 ED죠, ED. choose, 뭐야? chose,
chosen이야. 이거 ed야, ed? 어. 자, 이거 형용사야, 그죠? 명사가,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 수식하죠? 그지? 자,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와도 되지? 명사 뒤에 나올 때 뭐가 따라온대 써?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닌 뭐야? 하기 위하여가 따라와야 된댔죠? 동사 하나 오면 돼, 안 돼? 동사 나면 안 되지. 뭐가 나와야 돼? 전 하가 나와야죠. 저 to가 빠진 거야. to가 빠졌어. 해석해봐. 세 명의 뭐야? 최근에 고용되어진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래? 최근에 어떤 일꾼들? 선택당해진 일꾼들이래. 뭐하라고? 회사를 뭐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기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하나의 명사입니다. 연례 길어졌죠? 명사 확장 잘 알아야 돼. 자, 이 정도까지 영작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형용사로 명사 어떻게? 앞뒤에서 수식해야 된다. 또 나왔다. 더 무슨 형용사? 관사 형용사. 마이는 무슨 형용사? 뭐 했어 앞에? 뭐 충돌 금지 원칙? 관대소 충돌 금지 원칙. 마이를 어디다 보내야 돼? 문장의 맨 뒤를 보내고 뭐 써야 된다고? of mine을 써야 한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갈게. 또 더 프로그램 사람 사물 making programs making designed to make a living. 자,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에 만들고 있는이지? 그지? 이상하다. programs making. 디자이너는 뭐야? 사람이네. 자, 메이킹이 뭐지? 메이킹이 뭐예요? 형용사지, ing니까. 그죠? 디자이너 어때요? 디자이너 뭐야? 사람이지? 디자이너가 사람이 뭐 나와야 돼?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관사 빠졌지? 사람이면 관사 있어야 되잖아, 셀수인 명사니까. To make a living, 뭐 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근데 문장이 좀 이상하다, 그죠? Programs, making, designers. 뭐야 이거? 이상하네. The program making. 이거 S가 빠져야 된대. 아, 이건 지웁시다. 문장 이상하네요. 7번은 잘못 써놓은 것 같아. 원래 program making, S 붙으면 안 되는데. Program making, 잘못 써놨어. The program making. 여기 S 지우면 돼, S. S 지울게. S 지우고 다시 보자. S 지워보자. S가 빠졌는데 S가 들어있네요. S를 지워봐. 자, S 지웠어. 프로그램 메이킹이야. 프로그램 메이킹. 오케이? 프로그램 메이킹 나왔어. 자, 프로그램 메이킹 나왔죠? 돼 있지? 그럼 뭐야? 뭘 만드는 거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이게 명사야. 프로그램 메이킹이야. 그죠? 했죠? 그러면 뒤에 명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하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가 명사 나오면 안 되고 뭐 나와야 돼? 명사니까. 이게. 형용사야 되죠? 디자인드로 바뀌어야 돼, 디자인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디자인 되어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다음 거 8번. 컴퓨터 프로그래머. 어메이징. 자, 아까 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람 사물? 사람이지. 자, 어메이징은 감정이라 상태를 했어. 상태를 했다. 자, 사람이 놀랐대. 놀란 건 감정의 상태야? 감정의 상태야, 놀란 건. 감정이죠, 감정. 자, amazing은 놀라운 사람이야, 놀란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 아니죠? 놀란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서 amazed가 돼야 돼. 아주 쉽게 풀 때는 ed는 사람, ing는 사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해석이 이런 거 있지. 흥미로운 사람 뭐야? interesting person이야. 흥미로운 사람이 이렇게 돼, 그지? 근데 뭐뭐에 흥미를 느낀 사람은 뭐야? interested이야. 자, 흥미를 느낀 거야. 이건 흥미로운이고 달라. 오케이? 그래서 ed가 붙으면 감정이라고요. 자, 보자. 롯데타워 오너는 흥미로운 거야? 흥미를 느낀 거야? investing more financial resources. 뭐지? 재정 자원이죠? 재정. 돈이야, 돈. 돈을 어렵게 financial resources라고 해. 뭐라고? financial resources. 돈을 어떻게 investing 뭐야? 투자.
투자하는데 흥미로운 거야? 흥미를 느낀 거야? 오너가 흥미로운 거야? 흥미를 느낀 거야? 흥미를 느낀 거지. 그래서 ing가 아니라 ed로 바뀌어야 됩니다. 흥미를 느낀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up the quality of internet accessibility. 인터넷 뭐야? 접속. 인터넷 접속을 어떻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 안에서? 빌딩 안에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embarrassed event야. 자, embarrassed ED부터 뭐라고? 느낀 거라고. 자, 이벤트가 느낄 수 있어 없어? 이벤트 느낄 수 없지. 그러니까 ED가 아니라 뭐야? embarrassing이죠. 황당한 사건이야. 황당한 사건. 사건 똑같아. 디자이닝 할 수 있어 없어? 사건은 디자인 할 수 있고 디자인 되어진 거죠. Design to support the city building project. 두 개가 틀렸습니다. 디자인 되어진 겁니다. 디자인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스스로 디자인 할 수 없죠? 디자인 되어지는 것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세용사 전화 문제 같이 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